네, 자 이제 30분, 이제 20여 분좀 후에는 다시 이제 장이 열립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오시느라고 조금 고생을 하셔서 제가 시간이 좀 떠서요. 실은 이 부장님께 준비 안된 질문들도 좀 드리고 했는데 말씀 잘 해주고 가셨고요. 또그 사이에 저희 내일 치킨 시켜 먹으라고 실시간 채팅창에서 또, 와, 이거 얼마입니까? 고맙습니다. 예, 내일은 또 맛있는 치킨 시켜 먹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치킨이 BHC라고 하더군요. 예. 왜 교촌이 상장하는지를 알려주는 치킨이라고. 맛있게 시켜 먹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자유로도 돌아오는데 막히었던 모양이에요? 요즘에 그 강변북로에 네. 차선 포장을 하는 아, 바람에 그래요? 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까지 시간을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연말이라 이제 네, 뭐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연말이라 같습니다. 하는 건가 네. 제가 봐요. 또 워낙 좀 네. 앞에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와서 오늘 다행스럽게 아닙니다. 예. 안 밀렸고요. 네. 늦지 않았고, 조금만 했으면 늦을 뻔했습니다. 내일은 또 덜찍 나와야 될것 같더라고요. 아, 예. 내일은 저희 내일은 17시간 특별 방송합니다. 17시간 특별 방송이라는 소리를 아까 아침 조금 7시 듣고. 반부터 계속 밤까지.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기절할 뻔했는데, 하여간 뭐 내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일 궁금한 게요. 네.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누구 아이디어냐고요? 예, 누구 아이디어가 그걸 뭐 물으세요? 뻔하죠. 제일 궁금했고요. 뻔한 그 결과를 또 예,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설마 제가 하자고 예,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그러나 예, 한 번은 해야 예. 한다. 일단 예, 그렇게 보시고 일단 오늘은 시간 내에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빅파이브 쪽에 바이든이 우세해지면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간 약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끝난 걸 보게 되면요. 진짜로 딱 보시는 것처럼 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빅파이브 쪽이 좀안 좋았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어제 흐름에서는 예, 전업 쪽이 다 올라갔는데 예,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에너지고요. 그다음에 부진했던 것이 IT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IT가 빅파이브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나머지 기업들이 힘을 썼다고 좀 보시면 예, 좋을 네. 것 같고요.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세 가지 기업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페이팔이 역시 EPS가 1.07로 0.94가 잘 나오면서 비트했고요. EPS 비트했고 매출도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몬델레즈라는 걸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레오를 만들고 있는 예, 그래요? 그 그 과자? 과자. 예, 그 오. 약간의 그 달고 예, 그런 과자인데 우유 찍어 먹는 거. 예, 이게 딱 돌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크림만 먹는 팔립니다. 거. 예, 굉장히 많이 팔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예, 상당히 집에 계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걸 많이 드시더군요. 단 건데 되게 하여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아, 모습을 왜 보였고요. 저 생각을 못 했지? 예, 왜요? 아, 저것도 당연히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주전부리 자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이제 하얀 크림이 있고 네. 이제 까만 크림이 있는데 이제 뭐그 약간은 저는 이제 하얀 크림을 좋아해서 제가 사진 갖고 왔지만 하여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네. 지금 역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도 커졌고 EPS 역시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레오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회사에 일조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11시 11분에 오레오 이야기를 하셔서 또 지난 집에 가다 편의점 지난주였나요? 들리게 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그 제가 이제 허쉬를 또 주고 얘기가 왔었고 허쉬 초콜릿? 예, 허쉬가 또 네.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약간 스트레스가 좀 심할 때에는 예. 단걸 먹어서 푸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스카이웍스가 일단 반도체 기업인데 이것도 역시 1.52대 1.85잘 나오면서 일단 EPS 역시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매출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세 가지 기업이 전부 잘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았던 것은 일단 몬델레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사기 논란 주가 폭락한 니콜라 줍줍 서학개미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지난달에 2,300만 달러니까 한 250억 정도 더 추가하는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현재 잔고로 보게 되면 한 1,200~3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니콜라인데 여기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니콜라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여러 가지 뭐 우려가 커진다고 얘기가 쭉 나와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GM과의 어떤 그 협의가 깨지 않는 한은 서학개미 운동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흔히 얘기해서 일단은 물타기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약간 물타기 하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어제 나왔던 동영상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죠. 어제 22분짜리 영상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 주주분들 꼭 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봅니다. 실제 공장을 방문해서 공장 확인했던 것도 없었다. 그다음에 네. 실제 동력 장치를 공개한 게 없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산물하고 전해드리면서 어제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플랜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약간 희망적인 부분만 약간 좀 나오다 보니까 예. 저는 좀 부족했는데 다른 분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중요한 거는 한번 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고요. 예. 여기서 보시면서 어떤 걸 얘기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 예. 신중하자. 예. 근데 제가 요 니콜라 요 소식인데 사실 웬만해서는 그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한글 기사로 잘 안 나오는데 뭐 니콜라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아니 우리나라 니콜라는 우리나라 한화그룹이 또 뭐 한화그룹 예, 오너 자제분들이 예. 투자했다고 해서 맞습니다. 상당히 화제가 예, 돼서 많이 알아요. 일단은 많이 예. 좀 되고 있고 제가 그 지난주에는 라디오에 한번 불려가서 또 조그만 기업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지금은 약간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 쪽에 많이 매수하는 그런 게 흐름이 나오는데 최근에 우리 투자자들이 예 그렇죠. 예. 일단은 약간의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 순위가 클 거라고 좀 착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실제 그러니까 물론 클 수 있겠죠. 클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식이 위험하다는 걸 감안했을 때 네. 너무 위험 자산을 쪽으로 너무 위험한 거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영화 체인점에 있는데 아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CGV죠. 예, 한국 CGV인데요. 지금 요번에 이게 실적 발표가 됐는데 EPS가 마이너스 4.66이었는데 5.77로 엄청난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부채가 5조 원인데 네. 추가적으로 주식을 2천만 주 팔아서 현금 확보하겠다고 얘기하고 해주고 있는데 자사주를 팔아서 그렇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파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제 지금 이제 어제도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유상증자 한다고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예, 근데 있어요. 일단은 예. 지금 왜냐하면 아무리 해봤자 이 적자를 부채를 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적자를 못 내니까. 하기야 빌려주기야 네. 하지만 그냥 주는 돈은 네.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2년 전에 $30 갔던 주가가 지금 2달러가 간당간당 하거든요.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은 일부 가지 않습니까 극장에? 예. 근데 지금 미국은 거의 못 갑니다. 못 가고. 굉장히 웬만한 용감한 아니면 예, 사실 코로나 때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지금 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예. 실적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 달 정도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투자에 매우 유의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제 조금 우리 알고 있는 그 빅5가 좀 밀렸는데요. 어제 JP모건에 미스라브 마데스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실은 기술주에 상당히 좋은 의견을 발표했던 분인데 2년 만에 기술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중립으로 의견을 하향하면서 차익 매물 나서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해라라는 의견을 어제 펼쳤거든요.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테크 쪽으로 가져갈 게 아니고 조금 팔아서 현금 확보한 뒤에 또 사더라도 예, 거기에 이제 뒤에 나온 얘기는 또 사라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선거 이후에 금융주, 경기 민감주에 투자해 보자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사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선거 전에 특히 선거 전에 기술주를 매도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매도하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선거 이후에 테크 쪽이 아니고 그 이후에 금융주라든지 눌려 있던 경기 민감주에 힘이 실릴 걸 이분은 보는 거죠. 경기 살아날 걸로 보고 코로나도 그렇죠, 그렇죠. 극복될 거라고 네, 본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기술주를 일부 매도라고 했는데. 저는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굉장히 약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해가 좀 줄여라 비중을 이렇게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제 저 동네에서 내용, 목소리 큰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 빅4 쪽에 반영이 되면서 빅5 쪽 약간 부진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 적절치 않은데 어쨌거나 어제 빠진 거에 상당히 일조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에 대한 그동안 가격 부담, 거품 뭐 이런 논란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저분 얘기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근데 어제 영향을 받았죠. 아, 근데 워낙 이제 영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제 약간 주춤하면서 어제 안 그래도 네. 조금 부진했는데 물론 이제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어제 시장이 올라온 거에 비하면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예. 그런 거에 일조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금융주를 같습니다. 금융주를 사라.
그렇죠. 금융주 혹은 경기 민감주니까 에너지라든지 산업재 네. 소재까지 포함해서 그런 종목을 사라고 했으니까요. 그거야말로 진짜 경기 좋아져야 그 좋은 업종인데요. 아니면 많이 그렇죠. 내린 거가 매력 그렇죠. 있는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팔으라고 한 거기 하기야. 때문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걸로 네. 이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약간의 변동성에 좀 대비하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개인들이. 네. 저는 예. 오히려 그래서 S&P 500을 보유하지 않고 AOA, AOR, AOM, AOK로 해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ETF 투자해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 현재 9월달, 10월달 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S&P 500이 6.6%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AOA는 주식 8, 채권 2입니다. 예. 8대로 들어가기만 해도 3.8% 마이너스 좀 줄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식 6에 채권 4로 가져가게 되면 네. 3.1% 마이너스입니다. 조금 더 마이너스 폭이 더 줄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채권이 60이고 주식이 40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폭이 더 줄죠. 2.4% 마이너스. 네. 그 다음에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이렇게 하신 분은 별로 없겠죠. 지금 주식에 30, 채권 70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2%로 거의 빠지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향에 따라서 나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다 하신 네. 분들은 8대 2, 주식 8, 채권 2. 그다음에 뭐 아주 중간적인 이런 거 보시면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보시고 투자하시면 제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AOA, AOR, AOM, 그다음에 AOK까지 외우시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투자가 가능한 가장 쉬운 방법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말씀하시면 도대체 여기 들어있는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포함되는 거냐 해서 제가 AOA만 가지고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OA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80, 채권 20인데 정말 다양하게 포함이 돼 있죠. S&P 500이 37%, 선진국 주식들이 30%, 이머지 마켓이 8%, 중소형주가 5%로 다양하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사시면 다 포함, 그러니까 분산이 돼 있다.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채권 역시 미국 채권은 18%, 글로벌 채권은 2%로 다 분산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저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내 돈 중에 80%만 S&P 500을 사고 20%를 현금을 갖고 있는 거하고 저걸 사면 현금 대신 채권 20%가 사지는 건데 그렇죠. 요즘 같은 금리 상승 두려운 시기에 채권 사고 있으면 손해보지 그렇죠. 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뭐 저는 유용한 ETF이긴 그렇죠. 하네요. 유용한 네. ETF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1% 이상의 배당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물론 말씀하신 지금은 안 좋지만 아주 길게 본다 그러면 네. 아예 나는 이렇게 뭔가 분산되어 있는 거 원하신다 그러면 아예. 알아서 그냥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ETF는 AOA로 좀 AOA AOA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아시는 네. 것처럼 이제 외우기 쉬우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저거 계속 사는 모양이네요. 월급 받으면. AOA 그냥.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6대4가 원래 교과적인 어떤 그런 분산이기 때문에 AOR까지 구매하시는 분이 많고요. 나머지 AOM, AOK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채권이 높다 보니까 네. 순위이 많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그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는 지금 이제 그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거의 없다 보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S&P 500 대비해서 에너지 업종이 가장 저조하다 상대적으로 라고 좀 얘기해 주면서 지금 언제적이냐면요. 1928년 1월 수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 리포트를 쓰신 분들은 18개월 혹시 24개월 2년 뒤죠. 2년 뒤가 되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백신이 만들어져 갖고 일상으로 예, 가기 때문에 예. 수요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옆에 있는 요 기업 NE라고 하는 넥스트 에너지 같은 기업에 한번 투자해 보자. 이게 뭐냐면 차세대 에너지 회사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면 구체적으로는 뭘 하는 겁니까? 뭐 태양광 쪽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이런 거에 전기 만들어요, 그렇죠? 직접? 전기를 만드는데 그런 걸 전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가장 전력회사 큰 전력회사고, 근데 어쨌거나 요 기업은 상당히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어떤 그런 수혜주라기보다는 실제 굉장히 겸비된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겸비된 기업이라고요? 예, 실적이 겸비된 기업. 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 실제로 전기 만들어 파는 예,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혹시 만약에 에너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넥스트라 에너지. 네, 넥스트라 에너지. 지금 오른쪽에 보여주신 그림은 최근 주가 일봉입니까? 10년치. 10년치. 월봉. 10년치 월봉. 아주 깔끔하게 올라가는. 지리산 등정 중이네요. 예, 지금도 사상 예. 최고치 주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실적 좋았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주를 네 주로 또 분할하는 주식 분할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더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원래 선거는 제가 관심이 없고요. 정치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 출마하시는 거 아니면 관심 네, 없으시죠?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사실 오늘 본 것 중에 계속 CNBC에서 예.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사가.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져왔는데 더 이상 이거 보시고 이것만 보시고 그냥 선거는 끝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쭉 나오는데요. 이 제가 번역했는데 어느 정당이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지 마라.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It doesn't 요 표, matter. 예, 예, 요, 예 그렇죠. 요 표가 딱 그냥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걱정을 하지 말라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딱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뽑히고 그다음 의회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 대통령의 하원까지 민주당이 잡고 공화당만 상원을 잡고 있으면 시장이 13.6%로 가장 좋은 상승을 보였다. 그동안? 예, 그렇다. 그동안. 지금까지 19년수는 4년인데요. 다 다양하죠. 대통령 공화당의 공화당 의회까지. 민주당 대통령의 민주당 의회까지 쭉 했는데 제가 보기에 뭐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어떤 얘기냐면 바이든이 뽑히고 네. 그다음 하원까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공화당만 상원을 장악하는 예, 서로 견제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좋은 그러나 저러나 예, 예, 그렇게 근데 그동안 뭐 미국 주식은 길게 보면 계속 올라왔으니까 어떤 걸 그 어떤 맞습니다. 이벤트를 예. 넣어도 예. 다 오른다. 이 프로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갖다 대입해도 맞는데 다만 예. 이 상승폭이 예. 상승폭이 차이가 좀 있죠. 상승폭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왕 상승폭을 가져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화당 대통령에 민주당 의회가 하면 4.9%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보다 나아져야겠죠. 그러니까 베스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민주당 대통령이 되고요. 그다음 민주당 하원까지 장악을 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미국 그 가정의 52%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대요. 근데 상당히 높은 폭이거든요. 원래 50% 이상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번에 많은 돈이 생기다 보니까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크신 거죠. 제가 보기에 이종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건데 아, 예. 저것도 변수네요. 그럼 네, 그렇죠. 미국인들은 누가 되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바로 그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어떻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주식이 주식. 예, 올라갈 게 어떤 것인가를 예. 오늘 기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내용을 쭉 보여주는데 제가 보면서 잠깐 좀 뭐 이렇게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네,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선거가 있던 해에는 5.8%의 연간 수익률을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선거 있는 해는 좀 약간 부진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8.5%이기 때문에 네. 선거 있던 해는 올랐지만 약간 부진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런 이유는 약간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업앤다운 심해지면서 약간 준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비교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폭을 차이가 나죠. 네. 선거 있는 날은 다른 이른 해에는 주가가 좀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선거 있던 해에는 5.8%로 약간 저조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평균. 그다음에 좀 보시게 되면 재선하게 되면 6.5%에 일단 시장이 올랐고요. 현직 대통령이 재선하면 네, 그렇죠. 네. 바뀌면 5%. 하긴 경제 안 좋았으니까 바뀌었겠죠. 네. 그러니까 저 정도겠죠. 네. 일단 예. 그래서 약간 재선 쪽에 시장이 올라가는 걸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를 더 원하는 어떤 그런 층들이 좀 많았고요.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 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누구의 어떤 의견이 아니니까 CNBC 기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아요. 이것도 한 15분짜리 영상을 제가 다 보고 나서 그 아주 좋은 내용만 간략한 내용만 가져온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보부장님. 네. 네.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드스트의 글로벌 어드바이저 탐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잘 시장을 보는 분이 올해 아마 정확히 맞춘 분이거든요. 저하고 패밀리네요. 예, 네. 근데 그렇죠. 탐리인데 이분이 지금 만약에 바이든이 이기면 10% 올해까지 네. S&P 올라간다 했고요.
트럼프가 이기면 15에 17%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이기든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올라가는 거에 폭만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요. 여기에 10이냐 15%냐 차이는 바이든이 되게 되면 빅5 쪽에 대한 규제 때문에 네. 그들이 못 가기 때문에 약간 시장 창출이 약간 예 저조할 것이고 트럼프가 이기면 뭐 좋아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2분의 1을 치게 되면 누가 이기든지 간에 올해 말까지 다시 한번 랠리가 올 것이다. 올해 말이면 한 두어 달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두 달 만에 올라간다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예 오늘 올해 말이에요 기준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뭐 추가 부양책, 재정 정책을 핀다든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펼치면서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지 간에 시장은 올라간다고 한다라고 좀 다른 의견들은 요즘은 잘 눈에 안 띕니까? 안 띕니다. 연말에 예. 그동안 높게 올라왔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 느껴서 뭐 매도 물량이 좀 아까 얘기했지만 매도를 하라고 없어요? 하지만 예. 시장을 전반 나쁘게 보는 쪽은 없어요. JP모건 체이스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주에 대해서는 일단 매도하자고 하지만 네. 전반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나쁘게 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늘 얘기하지만 선거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어쨌건 제 의견이 아니고 오늘까지 본 네. CNBC의 기사를 주로 말씀드린 거니까 월가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봤고요. 자 일단은 예, 시장을 좀 보기 전에 간략한 기사를 좀 먼저 지수부터 잠깐 볼까요? 흐름을요. 오늘은 아마 오늘부터 어제부터 해서 조금 시장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누가 돼도 오른다우니 빨리 사야죠. 예, 선물은 예, S&P 500이 1.17%, 네. 다우가 1.46%, 나스닥이 0.67%로 역시 어제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웨이페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홈데코 소매업체입니다. 집에 네. 들어가는 여러 가지 데코하는 예, 예. 예, 그거 관련한 업체인데 역시 좋았겠죠. 아시는 것처럼 집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물건을 많이 구매하신 거죠. 지금 보시면 80센트였는데 예상치가 2달러 3센트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한 3배 정도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역시 시간 내에서 무려 1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넘어가고 여러분 좋아하는 페라리가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페라리가 예. 너무나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페라리가 시간에 4%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라리의 장점은 영업 마진이죠. 보통 한 40%가 육박하는 차를 한 대 팔면 엄청나게 많이 남기는 얘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고요. 실제 페라리 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페라리 그 차가 한 대 한 매덕 하지 않습니까? 매덕 하는데 남자의 로망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페라리 차를 갖고 있는 것보다 페라리 주주가 더 상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만약에 페라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페라리 주식을 한번 사는 게 어떨까 싶고요. 페라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차가 좋다는 게 아니라 주식이? 예, 굉장히 주식 좋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차를 만들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안 남거든요. 근데 페라리 아까 얘기했지만 한 40%의 마진 남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스티커는 레이스. 예, 심벌이도 레이스라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라리 같은 거 관심을 가져오시고 양극화 수혜주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수혜주고요. 아까 몬델레진 아까 오레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몬델레진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백 자사주 매입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소식에 전해졌는데요. 이거는 올해까지 지금 예약이 잡힌 것을 대부분 다 취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당연하겠죠. 지금 이제 누가 타겠습니까? 크루즈를?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계속 예.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고 있고요. 페이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장이 시작된 것 같네요? 예,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예, 시작했고요. 지수가 들어왔는데 S&P 500이 1.05%, 다우가 1.24%, 나스닥이 0.78%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만 약간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의외로 오늘 5일 유가는 한 3.75%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되면서 유럽은 락다운 하는데 경기에 대해서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S&P도 오르고 하는 거 보면. 락다운 봉쇄가 전반적으로 1차 때보다 전반적으로 봉쇄가 아니고 예. 일부 뭐
술집이라든지 뭐 레스토랑 아니면 야간에 이런 부분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상당히 제한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피해자가 제한적으로 빠지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관련 이렇게 다 무창이 빠지는 게 아니고 네. 일부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도 지금 이제 지수가 들어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넷플릭스 같은 건 마이너스고요. 네. 오늘 마이너스가 아마존도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에서 오늘까지 빅5 쪽의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애플도 턱걸이로 지금 약간의 0.1%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장 시작되고도 조금 좀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애플이 11월 10일 날 뭐 하나 또 이벤트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맥북을 한번 좀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가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은 이제 잠을 깨고 일어나서 투표장에 나갈 시기고 저희들은 빨리 잠을 청하고 내일 아침부터 또 제가 정말 미국 대선 개표 방송을 하게 될 줄이야 정말. 그러니까요. 사람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네, 그래야 또 내일 아침에 하루 종일 저희랑 함께 하시죠. 저도 얼른 일 마치고 오후에 합류해서 열심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장보 부장님도 혹시 내일 출동하십니까? 아, 밤에 저는 밤에 똑같이 나오셔야 되니까. 저는 이제 17번째. 고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오프닝 벨까지 한번 열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